경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개원 이후 65년 만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65년 만에 공무원 교육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모든 교육과정은 1년치 교육을 교육과정별로 편성해서 일정을 수립해서 공지하면 교육 대상자는 공지된 교육 일정 중 가능한 것을 찾아 선택하고 학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습득이나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의무 교육 시간 채우기, 업무 부담에서 다소 벗어나는 해소의 시간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이는 교육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과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혁신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네. 이번 혁신안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교육 과정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에서 과일 가게에서 과일 바구니에 원하는 과일을 담듯 본인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듣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AI 교육비서가 교육생 수준이나 담당 업무, 환경 등에 맞게 적합한 교육을 추천해주는 기반도 마련할 것이고요. 또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피부로 AI를 느낄 수 있도록 미래 변화를 위한 선도적 경험의 장을 구현하는 것도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달부터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교육혁신 과제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요. 네.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계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이 교육혁신에서 기존과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있는 걸까요? 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네. 기존에는 교육과정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생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도 짜여진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을 들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제도라는 틀을 과감히 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80여 개 과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800여 개 과목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개편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수강 신청을 하듯 경기도 공무원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시겠네요. 내가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특이한 변화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과목이 이렇게 많아지면 앞서 80여 개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서 한 800여 개로 세분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네. 개발하시는데도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안을 준비하면서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교육과목을 만드는 것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쉽고 재미있고 듣고 싶은 과목으로 만들어 많은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과목 개설에 저희들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한 경기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경기도 주요 정책인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이고요. 혹시 마주하게 될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 자신을 보호함은 물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응하는 역량 강화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앞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AI 교육비서를 탄생시켜서 피부로 직접 AI를 느끼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AI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사실 뭐 우리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전화도 하고 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놀라워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만 하면 보고서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작곡도 해주는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우리의 눈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모든 교과목에 AI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AI를 직접 업무에 활용하도록 집중 교육하는 일주 과정 AI 프론티어 과정을 어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사자가 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복귀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잘 전파하는 AI 전사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오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혁신에서 시도하는 원하는 학습을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교육 방식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과 혁신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매우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변화의 흐름에 맞춰 공무원이 변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교육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이번 혁신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응원하실 것 같고요. 그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해님달님이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예, 예. 네, 서울시 인재가 네, 우리 예. 경기도 인재개발원장님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좀 예, 이렇게 예. 답례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서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서로 잘해서 도민이나 시민을 위한 일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